유지되는데 네. 그쪽에서 그러게요. 저기 이제 큐브 MMA 하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훈입니다. 하나미사 MMA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볼카노프스키 대 토프리아 경기를 이제 보면서 볼카노프스키가 준비해서 나온 것들은 원래 본인이 잘 하던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나왔고,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부존자 입장에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온 입장이었고,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는 약간 업라이트 자세를 잡고 스텝을 활용해서 잽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가장 잘하는 게 잽이긴 한데, 정찬성 선수나 아니면은 칼로웨이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볼카노프스키가 잽을 던지면 보통 카운터를 준비해서 왔었는데, 지금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압박은 하되 상대가 이제 잽이 들어오면 그냥 흘리기만 하고 카운터로 치진 않아요. 그리고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카운터가 들어오면 그 카운터에 맞춰가지고 다시 카운터를 치는데, 지금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잽을 던졌을 때 잽이 일단은 견제용이고 그 잽을 받아치는 카운터를 던지는 상황이 오면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볼카노프스키가 잽을 던졌을 때 카운터를 치지 않고 그냥 흘리기만 합니다. 흘리기만 하고 압박만 해요. 볼카노프스키 형도 이 새끼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좀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빠지면서 스텝을 더 많이 밟게 되고, 볼카노프스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동체 실력이나 아니면 체력적인 부분이나 스피드 같은 경우 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기술적인 부분은 어차피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죽어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토프리아가 압박을 함으로써 체력적인 부분도 갉아먹고 기세에서 볼카노프스키가 조금씩 밀리는 형국이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잡아먹힐 때도 보면은 예전에 그 데니스 강대 추성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콧대 레프트 더블에 이건 라이트. 하지만 라이트 순간에 중심 라이트. 자 하지만 코너에 몰린 건 데니스 강이죠. 네, 추성훈 선수가 몹니다. 차분히 공격을 받아내면서 추성훈 선수가 서서히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추성훈이 그리고 링 중앙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로키. 자 마트퍼치. 아 그렇지만 빗나갔고요. 자 베스트를 가볍게 피해내고 있는 추성훈. 추성훈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아 무서운데요. 자 랩도 한번 딜러서 코너 쪽으로 몰고 있는데요. 라이트 퍼! 자 죽여먹고 뒤로 다운됩니다. 라이트! 경기 중단됩니다. 추성훈 선수가 계속 이제 압박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이게 마지막에도 볼카노프스키의 뭐 유효타들이 조금씩 들어가긴 하는데, 그 맞으면서도 계속 압박하면서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이런 동작들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토프리아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볼카노프스키가 조금씩 이제 긴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토프리아한테 큰 유효타를 이제 먹으면서 실신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이적인 부분도 뭐 조금 이제 영향이 가긴 하겠지만, 지금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상성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기세, 일단 첫 번째 MMA는 기세에서 좀 밀리면 안 되는데, 기세에서 볼카노프스키가 조금씩 잠식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준비해왔던 그런 기술들이 토프리아한테 크게 먹히는 모습들이 잘 안 보였고, 물론 이제 잽이 한두 번씩 들어가긴 했는데 토프리아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다시 정비해서 압박하고 다시 정비해서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회가 생겼을 때 잡아먹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볼카노프스키가 쓰던 킥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킥이나 이제 로우킥 준비해서 왔었는데, 근데 토프리아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킥 캐치라든지 이제 방어가 원활하게 나왔었고, 레슬링적인 부분은 지금 토프리아가 원래 레슬러, 그레고 레슬러였기 때문에 레슬링으로 아마 볼카노프스키가 넘기기는 힘들었을 거야 아마. 일단 레슬링이나 킥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큰 데미지를 주기 힘들었었고, 그나마 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들어가긴 했었고, 토프리아도 이제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펀치는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끝날 때까지 뭐가 문제였냐면 볼카노프스키가 위축되게끔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움직이게 만들었고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기세에서 조금씩 압박하면서 상대가 잠식당하게끔 만들었다는 거,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유효했다고 봅니다. 근데 토프리아가 한두 대 맞더라도 뒤로 물러나거나 주춤하거나 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볼카노프스키가 다시 기세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기세를 놓지 않았어요, 토프리아가. 그 부분에서 이제 승패가 갈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웨빙에는 당연히 좋지, 나쁘지 않지, 무조건 좋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MMA 선수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반응이 빠르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뭐 볼카노프스키 잽이 빠르잖아.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왔고, 그리고 유효타도 있었잖아. 잽이 들어오는 유효타도 있었는데, 그런 유효타를 맞았을 때도 당황하는 모습도 안 보였고, 오히려 본인이 다시 압박하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이게 사냥꾼이 뭔가를 사냥할 때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이 느낌이 그대로 나왔어. 예전에 기세 좋은 선수들 한 대 맞아도 계속 압박하고 나 잡아먹겠다는 식으로 움직였던 선수들, 전성기 때 뭐 정찬성 선수라든지 그리고 뭐 추성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잘 보여.
보였거든. 눈빛에서부터 틀린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 이제 볼칸부스키가 조금씩 잠식당하는 느낌이 강했고 마지막에 이제 잡아먹힌 거죠. 어떻게 보면 사냥당한 거랑 똑같지 뭐. 지금 이제 투프레 같은 경우는 앞중심을 살짝 앞으로 주고 운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볼칸부스키도 지금 업라이트 자세이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스텝을 많이 활용하거든. 근데 같이 업라이트 자세로 잡고서는 앞선 싸움만 해버리면은 경기 자체가 누군가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상성상은 투프레가 앞중심을 주고 압박하는 게 맞긴 하지. 그래야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서로 같은 스타일로 만약에 싸웠으면은 이런 그림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지. 서로 견제하기 바쁘고 방어에 치중하는 그런 경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볼칸부스키도 똑같이 앞중심을 주고 싸울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이제 위축되거나 상대방한테 내가 우위를 가져갔거나 스피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타격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갔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거든, 볼칸부스키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계속 업라이트에서 뒤로 빠지는 형국의 모습들만 보여줘.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잘했던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모습밖에 못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거든. 투프리아가 그런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줬고, 지금 볼칸부스키는 좀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실력적인 부분으로 볼칸부스키가 딸렸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기세싸움, 상대와의 기세싸움인데 그 기세싸움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상대를 사냥하듯이 싸우는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 그런 모습이 보였지 투프리아한테서. 저는 볼칸부스키가 시합을 몇 경기 더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챔피언에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기량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트머니도 지금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합을 더 뛰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앞으로 서른 이제 중반이 넘어갔기 때문에 보통 호르몬적인 부분에서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가 최전성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미 그 최전성기를 지나고 하락기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몸만 봐도 좀 느껴지는 게 볼칸부스키가 옆구리 살이 조금 접혀요. 그런 이제 몸 상태들이 보여. 패더로 감량했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탄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스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예전처럼 간결하고 빠르게 움직인다기보다 한 반 스텝 반복 정도 더 빠르게 주춤주춤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이게 보이기 때문에 반사신경도 좀 예전보다는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이제 젊은 선수들한테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직은 탑5 안에 선수들하고 충분히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선수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조지알두라든지 잘했던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정상에서 내려올 때 모습들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볼칸부스키도 조금씩 이제 그런 태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프리아 기본 베이스가 좋고 무패 전적에 레슬러임에도 불구하고 타격적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 선수를 지금은 이길 만한 선수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할레웨이라든지 야이르라든지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상상으로도 상대가 안 보이네요. 잘 네. 토프리아가 좀 장기 집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볼칸부스키가 챔피언이긴 했는데 앞으로 투프리아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이 친구의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